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에서 근무하는 윤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물은 현재 파주관에서 전시 중인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운단 치마입니다. 2023년도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운단 치마는 2008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점리 일원에 택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4-1 지점의 회경묘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명정에서 보이는 숙자와 파자를 통해 무덤의 주인이 숙인 신분의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금 사자흉배 운문단 접운단 치마는 사자흉배가 여성용 치마에 사용된 유일한 사례로 더욱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흉배는 남성의 관복의 품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슴과 등에 장식하는 표식인데, 직조, 자수, 금박의 기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자 흉배는 흉배제도 제정 당시 도통사가 사용하는 흉배로, 당시의 도통사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 무관 2품 이상의 흉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자는 권위와 위엄의 상징으로 타고난 용맹성으로 동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실록에 나타나는 직금 흉배의 문양은 기린, 백택, 사자, 호랑이와 표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배의 배경 무늬로는 구름, 물결, 파도, 괴석, 꽃 문양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마의 바탕 직물에는 어떤 문양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다른 직금 흉배 복식의 바탕 직물은 모두 문양이 없이 재직한 무문단인데, 직금 사자 흉배 운문단 접운단 치마는 바탕에 구름 무늬가 있는 운문단입니다. 한 폭에 4개의 운문이 직조되어 있는데, 이는 무문단 직조 기술보다 발전된 기술로 직물을 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직물 한 폭에 들어가는 운두의 개수, 운문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 직금 사자흉배 운문단 접운단 치마의 경우 사운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름 4개가 모인 사업여의형 구름 머리를 하고 있으며, 운두의 꼬리는 상단은 좌측으로, 하단은 우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구름 무늬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단련 같은 관복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의 치마에 구름 무늬를 사용한 것이 특별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문양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 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실은 무엇일까요? 흉배의 아래 바느질 실 흔적을 통해 치마 하단에 접음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마의 밑단에서 16cm 올라간 지점에 12cm 너비를 반으로 접어 접음단 주름을 잡아 듬성듬성 바느질한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흉배가 치마의 밑단에서 30cm 정도 올라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접음단이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흉배의 위치는 치맛단에서 18cm 정도 올라온 위치에 있게 됩니다. 치마의 전체 크기는 너비 430.5cm, 길이 105cm이며, 흉배는 가로 37.5cm, 세로 32cm 정도입니다. 8폭의 운문단을 겉감으로 사용하였고, 안감은 주 15폭의 겹치마입니다. 치마의 형태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허리 말기와 끈은 소실된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직금 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사자흉배가 여성용 치마에 사용된 유일한 사례로 16세기의 복식과 의생활 문화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남양주 16세기 여성묘 출토복식의 다른 9점도 조선 전기 의생화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